스파키민입니다. 그냥 요즘 뭐 전부터 그랬지만은 뭐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 뭐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가끔 아주 가끔 게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노래하고 발성은 뭐 1년 넘었으니까 뭐 그건 잘 아실 거고요. 뭐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좀 연습을 했더니 오늘 목이 아픈 건 아니고 살짝 뭐 이물감이 이제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좀 오후쯤 되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단어 타성 그리고 의존. 타성은 너무 관념에 박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걸 말하고요. 의존, 타성과 의존은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PT 수업, 보커 수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1대1 교습. 근데 아마 보컬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수련을 하기 귀찮아하고 그 선생님께 의존하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주시겠지, 주겠지.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게 아닌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런 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가르쳐만 준다고 땡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그거를 계속 연마하고 연습하고 해서 익혀야 하는데, 좀 생각, 약간, 깝깝합니다, 그냥. 네. 두 번째, 어제 이은 이야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의 생각. 이런 류의 약을 계속 먹으면 혈관이 터지지는 않을 거야. 뭐, 괜찮을 거야. 예, 그건 희망 고문이자 행복회로 돌리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그런 마인드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이 관리에 대해 이야기 안 하시던데 말씀을 안 하신 건지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떤 건지 안 하면 얘기를 안 했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70세, 80세까지 평생 드실 생각인가 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얼른 약이 독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요즘 뭐 발암물질 들어가고 뭐 그걸 떠나서요 약이 독해요. 그냥 고혈압 약 자체는 독합니다. 어거지로 막아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단연간 복용하면 장기가 온전할까요? 빨리 끊어야 해요. 식이 조절을 해서. 근데 끊을 생각을 안 하죠. 왜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그 환희 때문에, 본능 충족 때문에, 예, 열심히 본능 충족하다가 영원히 약못 끊고 고통받고요. 저는 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걸로 불편한 걸로 생각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몸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식이 관리해야죠.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뭐,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뭐, 대충 먹어도 되겠지. 물론 되겠죠. 한 20, 30대까지는. 근데 그 습관이 오래 지속돼서 40, 50세 와서, 이제 좀 식이 관리해야지. 안 됩니다, 거의. 예, 거의 안 됩니다. 진짜, 몇명 빼고는. 왜냐, 이 말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 딱 머리를 돌려서 좌우로 돌려서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럼 답 나와요. 우리나라 45세 이상 성인분들의 몸을 한번 봐보세요.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 5,144만 6,20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중 600만 명 이상이 고혈압 약 복용 중이에요. 그러면 8분의 1? 8분의 1 정도. 거의 두 집,
한 집, 두 집, 한 집, 두 집에 한 명꼴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당뇨약, 복용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어떤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훈장이 아니라고요. 조절을 해야 해요. 어거지로라도. 고통받습니다, 진짜. 그 고통이 그냥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고요. 왜 그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뭐 누굴 교육시키고, 뭐 어차피 교육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냥 이제 컨텐츠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 니까짓 게 뭔데, 뭐 내가 맛있는 거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어? 그 수업 듣는 거 돈 내고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되게 미안한 거죠. 미안한 건데 이건 비아냥거리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뭘 이야기하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또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아, 까먹었네. 일단은 타성에 젖는 거, 의존하는 거, 예,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뭭 연말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뭐 취미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라모델 이렇게 조립하는 분들, 그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게임하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 다 한번 봐보세요. 뭐 차 튜닝한다든지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할까요? 아니죠. 스스로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하고 발품 팔고 뭐 누구한테 연락해보고 배우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조립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보컬 수업도 그렇고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 수업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뭐 유튜브를 찾아서 배우고 뭐 아 이게 내 몸에 맞나 이렇게 자꾸 의심도 해보고 뭐 일 입장권이라도 끊어서 헬스장 가가지고 뭐 코치님한테 좀 배워보고 수고했다면서 음료수 한 개라도 줘보고 그렇게 해봤냐 이거죠.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유 참 능동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컬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 목이 크게 상하지 않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막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저는 뭐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능동적으로 일단은 뭐 어찌 됐든 간에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게 다 능동성 때문인 거거든요. 몸을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몸을 자꾸 움직여야 해요. 어찌 됐든 뭐 보컬을 하든 프라모델을 그 조립을 하든 어찌됐든 다 공부를 하든 다 능동적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타성과 의존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자, 뭐 이게 결론입니다.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있고 또 제가 말하는 투가 약간 비아냥거리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 덥네요. 여기 안쪽. 오늘 좀 어려운 노래. 내일 하루 쉴 거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뭐 고음 연습, 노래 연습을 쉴 거니까 그 전날인 오늘 화요일에는 조금 좀 힘든,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으나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스파키 민이었습니다.